소니 NX6의 조작 인터페이스는 상위 규정인 X7과 하위 규정인 5R 및 F3의 사이에서 조명하게 포지셔닝된 모습입니다. 뒷면에 펑션 버튼이 제공되고 있고요. X 시리즈 최초로 철형 모드 다이얼의 바깥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뷰파인더를 사용하면서도 빠르게 철형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하단에 배치된 컨트롤 다이얼은 딱딱 구분되는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 조작하는 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컨트롤 휠도 여전히 그대로 배치되어 있고요. AL 버튼이 탑재되어 있고, 메뉴 버튼이나 소프트키가 촬영 환경에 따라서 각기 최적화된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완전 수동 모드의 경우 컨트롤 다이얼을 통해서 조리개를 조작할 수 있고, 컨트롤 휠을 통해서 셔터 속도를 편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 다이얼 사용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조작계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버튼, 이제 컨트롤 휠의 4방향에는 디스플레이 버튼이나 감도, 드라이브 버튼, 노출 보정 버튼이 각기 배치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빠르게 해당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재생 버튼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녹화 버튼 배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앞쪽에 펑션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메뉴를 통해서 본인이 할당을 6개 슬롯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AF, MF 선택과 AF 모드, 자동 초점 영역, 화이트 밸런스, 측광, 사진 효과를 제가 미리 설정을 해서 놨습니다. 상당히 가장 자주 사용될 수 있는 기능들을 빠르게 불러와서 바로바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작 반응에 대한 느낌은 아주 미묘하게 전자식 조작기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느낌은 있지만 이제는 충분히 그런 단점들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볼수 있을 만큼 좋은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